자, 그러면 이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꿈상식 10가지 하겠습니다. 앞에 뭐 기초상식이나 그냥 비슷한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람들의 제일 많은 오류라고 할까요? 이제 꿈은 반대이다. 제가 뭐한 15년 전에도 이렇게 그때 그 MBC의 꿈꾸는 TV라고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오늘날도 이렇게 뭐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꿈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 꿈 반대 아니에요?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이빨 빠지는 꿈, 머리카락 빠지는 꿈, 뭐 신발 잃어버리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리는 없죠. 좋은 꿈이라는 것은 꿈을 꿨을 때 아름답고 풍요롭고 뭐 좋은 전개가 좋은 꿈이지 결코 꿈은 반대가 아니다. 전 시간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의 몽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 몽은 꿈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저거 된다면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의 몽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이 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뜻을 쓰이는데 꿈에서도 역시 바람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점쟁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서 꿈의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처럼 실증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할수 있죠. 그러니까 꿈의 상징과 실증 사례라고 해서 어떻던 꿈을 꾸고 어떻던 일이 일어났다. 옛날에 우리 선인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요즘 사람 중에 이런 꿈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례가 만 개, 2만 개, 3만 개, 5만 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꿈의 상징 기법과 그러한 사례를 미루어서 보다 올바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의 몽은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아울러 실증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겁니다. 예,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점쟁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당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신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신무는 어느 날 신이 내려서 신기가 들린 사람이 강신무고 세습무는 이제 엄마가 무당하니까 이제 딸내미도 이렇게 무당되는 경우 있는데 이 강신무의 경우에는 꿈의 몽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기 내려서 어린 동자승이라든지 뭐 무슨 다른 거 내려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신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점쟁이라고 했으니 보통 이렇게 그냥 우리 무속인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은 원래 모릅니다. 뭐 모한 말씀입니다만 제 꿈의 몽책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 중에 이러한 점쟁이 역술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느냐고 그래서 선생님 책을 뭐몇권뭐 보내달라. 또 제가 요즘에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주 보시는 분 말씀이 우리 철학거래 오는 전화 중에 70%가 그래서 저또 무슨 얘기 하실래나 이렇게 뭐에 물어본다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원에 전화 거시는 분 중에 70%가 꿈의 몽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분은 사주 명리를 하시니까 꿈의 몽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야, 이게 뭐 철학관이나 이런 데서 꿈의 몽을 잘 안다고 철학관에서 꿈을 갖다 지금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요 경우에 막 신이 내린 강신 막 돼서 신기가 막된 사람의 경우에 어떤 영적 힘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해놓고 일반적인 점쟁이나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꿈의 몽을 갖다가 따로 관심 있게 본인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거 못 줘요. 차라리 그 뛰어난 소설가, 문학도가 또 꿈의 상징만 이해 안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꿈의 상징을 이해하고 비결을 따지자면은 실증 사례를 많이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꿈을 부정이나 구성해서 피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 안 좋게 꾼 예지적 꿈을 갖다가 막아준다고 부적사라 뭐 굿하면 된다. 엉터리 사기꾼이고 돈을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부적이나 굿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굳이 하자면 굳이 그러면 막을 길이 없습니까? 제 근본적인 답변은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결과는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새롭게 꿈을 꾸지 않은 한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 후에 새로운 꿈을 어떻게 꿨을지에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꿈을 갖다가 꾼 거는 뭐냐? 장차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꿈을 뭐 부적이나 구슬함으로써.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믿기로는 이거는 안 되지만 하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굳은 방법은 흔히 우리 사주 명리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하죠.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산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제가 봤을 때 삼가고 근신하면 첫째는 이제 안 좋은 꿈 꿨어요. 아내가 당신 안 좋은 꿈인데 조심해요. 그러면 여러 때 술 먹고 11시, 12시 들어가던 거 저녁 먹고 일찍 집에 들어가든지 뭐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면 아까 비 오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우산 쓸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치이는 거 자전거에 치이는 일로 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삼가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근신하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선행을 쌓으면 된다. 우리 선행을 쌓으면 이렇게 착한 마음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선행의 힘으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아시죠? 어떤 유명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관상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아, 저 새끼는 완전히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가 앞만 봐도 거지인데 어떻게 네가 부자로 사는지 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관상 보는 사람이 그러죠. 네가 원래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사는 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선행을 베푼 거로밖에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오면서 선행 베푼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부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나는 살아오면서 착한 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상 보는 사람이 야, 네가 착한 일 하지 않았는데 네 거지 같은 관상 새끼가 부자로 살 리가 없는데 빨리빨리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글쎄, 내 살아오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딱 하나 이거 착한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한 거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얘기해봐 그러니까 어느 장마철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 강물에 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뭐 나무 등걸에 시커먼 게 그냥 떠내려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 등걸에 그냥 개미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떠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 가다가는 물에 많이 또 빠져 죽고 그럴 것 같아서 자기가 나무 등걸을 멈추고 이렇게 가지 하나를 갖다 걸쳐 놓으니까 개미 새끼들이 떼고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개미 한 뭐 500마리인지 1000마리인지 3000마리인지 살려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네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사는 줄 알아라. 이런 말이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 좋은 꿈꾸면 어떻게 피할 수 있다고요? 삼가고 근신하고
선행을 베풀면 조금 자동차에 치이는 거 자전거로 치이는 거를 좀 감해 줄까? 이거 부적이나 굿한다고 해서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자, 네 번째,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